오늘은 위염과 당뇨의 특효인 뽕나무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뽕나무는 예전부터 활용가치가 높고 귀중하게 여겨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대농가는 뽕나무를 300그루, 중농가는 200그루, 소농가는 100그루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산에서 자라고 있어 소유주가 분명하지 못한 뽕나무는 엄중히 보호할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집 주변이나 마당에 뽕나무를 흔하게 심었으며 지금도 시골 들녘에서 뽕나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뽕나무 종류에는 돌뽕나무와 산뽕나무, 몽고뽕나무 등이 있으며 모두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뽕나무 부위별 한약명은 잎을 상엽, 어린 가지는 상지, 열매는 상심, 뿌리는 상백피나 금피라 부릅니다. 그리고 부위별 채취 시기 및 효능이 약간씩 다르며 봄에는 잎을, 여름에는 열매, 가을에는 줄기, 겨울에는 뿌리와 뽕상황버섯을 채취했습니다. 잎은 대표적으로 당뇨와 고지혈증, 동맥경화, 다이어트에 사용하고, 열매는 탈모와 흰머리 원기 회복, 줄기는 위장염과 신장질환, 뿌리는 골다공증, 말기암 및 각종 항암치료에 많이 적용합니다. 특히 뽕나무에 기생하는 뽕상황은 키로에 100만원을 호가할 정도이고 자연산은 구하기가 힘들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이 중 5월에 사용하는 뽕잎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한방서에서도 효과와 먹는 방법 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에 뽕잎은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각기와 수종을 없애주고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하기하고 풍통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소갈이 있을 때 처방약으로 먹었으며 활용만 잘하면 각종 질병을 없애 무병장수할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연구에서 뽕잎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항균활성 및 항산화활성에서 90% 이상의 높은 저해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뽕잎 추출물은 페놀라 함물로 밝혀졌으며 다른 식물 생약 추출물에 비해서도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페놀라 함물은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며 항산화 효과 및 항균작용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뽕잎 추출물은 위염과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치료 및 처방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뽕나무잎 섭취는 당뇨동물 모델에 있어 혈당 및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당뇨병 개선 및 당뇨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는 경희대학교 특허 논문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제2형 당뇨와 유사한 형태의 비만증과 고인슐린혈증, 고혈당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상엽 에탄올 가용분해 액물을 6주간 장기 투여한 후에 각 조직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뽕잎은 혈당 강화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는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당증 외에도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체중감량, 동맥경화에도 유효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도 뽕잎에서 혈당 강화 성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트렙토조토신 유도 당뇨제를 이용하여 시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별한 뽕나무잎의 80% 추출물 분해물이 혈당 강화 작용을 나타냄을 제시하고 고혈당과 당뇨 치료의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강원대학교의 뽕잎은 높은 항산화활성을 보였으며 간장에서 생성되는 유해활성 산소에 의한 데미지로부터 생체를 보호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뽕잎은 5월부터 작은 새순을 채취해 쓰는 게 좋고 그늘에 2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 차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쓴맛은 줄고 고소함을 한층 느끼실 수가 있으며 당뇨 환자는 1일 3회씩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또는 가루로 만들어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셔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뽕잎을 식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먼저 채취해온 잎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식혀서 가볍게 헹구어줍니다. 그리고 당근과 양파, 해물다시마, 참기름, 참깨, 과일 효소 등을 적절히 배 앞에 나물로 무치시면 그야말로 별미가 따로 없게 됩니다. 특히 뽕잎나물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고혈당 및 식후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무침을 해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의 당뇨합병증 진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뽕잎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설사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과다 복용에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